애부터 어디서 또 막장 찌라시 같은 거 주워가지고 차은세가 왜 죽어? 아 이거 팩트라니까! 5분 안에 속보 뜬댔어. 속보입니다. 7일 오전 5시경 강화구 소속사 사무실에서 배우 차은세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테리어 공사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내 말 맞지? 보도는 자주... 그러니까 차은세 만났을 때 어땠어? 긴급 바로 연락 줘. 야, 너 만나고 난 다음 날 죽은 거잖아. 그치? 아휴, 괜히 찜찜하겠다. 네. 그저께 차은세 만났다며? 당장 내 방으로 와. 그러니까 차은세한테 제보받은 건이 없다? 급히 제보할 게 있다고 당장 만나자 했다며. 진짜 없어? 장난친 거였어요. 수다 떨 사람이 필요했대요. 큰 거 한 방 터트리냐 했더니. 하긴 이 살인 자체로 폭탄 터지긴 했지. 역대급 시청률 뽑게. 당장 그림 짜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한 달 대행 정해졌어. 9시 뉴스 앵커 후임. 다음 달에 나 뽑을 거야. 아, 이 기회로 대표님한테 눈도장 꽉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뭐 정빡세면 노 기자한테 취재 맡기고. 결혼 사기 끝내면 차은세 사건 팔 거니까 그냥 두세요. 정문이랑 지하주차장 CCTV만 녹화된 게 확실하죠? 아, 네. 왜? 차은세 죽은 것 때문에? 어. 어제자 리더스플레스 출입 명단 확보하고 싶은데 CCTV는 빈 곳이 많아. 핸드폰 GPS 좀 모아줘.